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 뭐냐면 합성과 파생에 대해서 공부했죠. 합성과 파생에 대해서.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합성법. 합성법에 대한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기리치오. 그다음에 합성과 파생을 섞은 거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 합성어고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면 파생어인데 파생어의 어근이 결합해서 하나의 합성어를 만들거나 그러지? 무슨 말이야 여기서? 합성어와 합성어가 결합 아니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합성어를 만든 것에다가 또 접사가 결합돼서 파생어를 만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합성법에 있어서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헷갈리기 쉬운 거니까 그걸 잘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먼저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지. 통사적 합성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얘는 왜? 항상 우리는 작은 숫자의 것을 가지고 큰 숫자의 것을 정리한다 그랬단 말이야. 실질 형태소가 뭐예요? 그럼 접어져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품사라는 것, 우리말의 구품사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는 접어 빼고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처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분도 비통사적 합성어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통사적 합성어는 그것이 아닌 것들이 돼버리니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 버리고 비통사적 합성어를 정리했었던 겁니다. 비통사적 합성어. 자,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떻게 외워야 된다? 용용이 용체, 부체라고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용언과 용언의 어근과 용언의 어근이 결합되었을 때 용언과 용언이 결합되었을 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일단.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용언과 용언 사이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용언과 용언. 용언과 용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지난번에 얘를 뭐 했냐? 헛돌다 했, 아니 뭐 했지? 자, 지난 시간에 얘로 뭐 했냐면 접칼 했거든, 접칼. 아닌데? 접칼은 용체고 건불다 했나? 건불다. 자, 건불다 가지고 했어요. 건불다. 그러면 용언과 용언이 결합될 때, 용언과 용언이 결합될 때는 당연히 용언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어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무슨 어미라 그랬어요? 연결어미야. 무슨 연결어미? 용언과 용언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용언과 용언이 바로 만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어미가 들어가서 연결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연결어미의 의미는 보조적이다. 그래서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용언에서 다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용언과 뒤에 있는 용언을 연결해주는 걸 보조적 연결어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보통 우리가 본용언이고 뒤에 있는 게 보조용언이고 그러니까 본용언 보조용언이니까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니까 보조적 연결어미 이런 이름이 붙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용언과 용언은 일반적으로 문장에 쓰일 때 반드시 그 사이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쓰이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것인데 이걸 쓰지 않고 검고 붓다. 여기선 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고를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지 않고 검불다 라고 하니까 비통사적 합성어다. 근데 만약에 얘를 검고 붓다라고 해서 붙였었다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합성을 만들었다면 그건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근데 우리는 검고북다라고 쓰지 않고 검북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를 우리는 결정해서 쓰고 있는 중인 것이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용용이 다음에 뭐가 나와서 용체, 용용이 용체. 용언과 체언을 결합할 때 이 사이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지난번에 접칼했었죠.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용언이니까 또 어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 체언이 있으니까. 그렇지. 체언을 앞에서 수식하는 녀석은 누구다? 관용어.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 거야?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게 되죠.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줘야 된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돼? 뭐가 들어가면 돼? 접는 칼? 정도가 들어가면 좋겠죠. 따지 접는 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럼 일반적으로 용언이 막바로 체언을 수식하는 용도로 쓰이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용언은 서술어로 쓰이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겠소? 서술어로 쓰여야 되는데 뒤에 체언이 있고 체언을 수식하라니까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래서 접는 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의 형성 방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빼고 접칼 딱 해버리니까 아이고야 비통사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공부했었던 게 뭐였어요? 부사와 체언. 그래서 보슬비가 되었죠. 보슬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또 뭐냐? 체언을 부사가, 이 녀석은 부사니까 부사가 체언을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느냐? 아니대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부사는 체언을 막바로 수식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부사는 원래 뭘 수식한다? 용언을 수식해야 되니까 용언이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얘가 수식할 수 있는 용언이 와야 되고. 그럼 뭔 일이 벌어진다? 부용체. 아! 용체. 용체는 뭐야? 뭐가 들어가야 돼? 사이에 관형사의 어미가 들어가야 되지. 무슨 말이겠지?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용언을 갖다 넣어놨더니만 그 용언과 체언이 또 만나게 되어서 관형사형 어미가 필요하게 되었으니 용언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여긴 뭐가 들어가는 거야? 보슬보슬 내리다가 들어간 다음 관형사형 어미 는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가 들어가 주어야만 완벽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걸 빼버리고 심지어 보슬보슬 두 번 반복하는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 한 번도 생략해버리고 오케이 보슬비 딱 연결하니까 이거 어색해요. 비통사적이에요. 문법 문장을 만드는 문법 방식에 어긋나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얘를 통사적 합성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보슬보슬 내리는 비. 그럼 한 단어가 너무 길어지잖아. 무슨 말이겠어? 생략해서 그냥 보슬비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배운다? 비통사적 합성은 뭐예요? 그러면 용용이 용체 부채 용용이 용체 부채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비통사 이렇게 딱 외우면 끝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쵸? 그리고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에 대한 실체를 얘기한 거고 용과 용언 사이에는 보조적 연결 의미가 없음으로 하여 그 다음 용과 체언 사이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없음으로 하여 부사와 체언 사이에는 용언의 이걸 줄여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하죠. 용언의 관형사형이 없음으로 하여 비통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통사적 합성어에 보면 형사적 합성어에 보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지? 어린이. 즉 어린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린이 하면 얘를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리다 그치? 플러스 니은 플러스 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얘는 용체라는 거예요. 용체. 용언과 체언이 만난 형태이다. 그리고 이 녀석이 뭐다? 바로 관형사형 어미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붙은 상태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용체임에도 불구하고 관형사형 어미를 넣은 상태로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아하 이 녀석은 통사적 합성어구나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 알아먹었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거 다시 복습.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 이거 지난 시간 했었지? 그치? 한 거 맞지? 분위기가 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거? 언제나 새로운 아이들이야. 매번 만남이 새롭고 좋구나. 녀석들. 자, 그러면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가지고 아예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문으로 그렇지? 우리말에
우리말에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생산적이다. 생산적이란 말을 했었죠. 그렇지.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쭉쭉쭉 좁혀서 만드니까 쉽게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생산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아주 생산적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어근과 어근을 결합하는 합성법과 그 다음에 어근에다가 접사를 결합하는 파생법이 있다. 어근과 어근을 결합할 때에는 두 가지 이질적인 형태가 존재하는데 동사와 동사다 그러면서 확 설명하다가 뒤에 가면 옛날 말에도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지. 그런 형태로 지문이 나올 수 있는 녀석이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해두면 좋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얘를 뒤집으면 아니돼요. 뒤집으면 아니돼요. 채용도 그러면 비통사예요? 채부도 비통사예요? 그 아니야. 요 순서야 무조건. 용용이 용채 부채. 용용은 어차피 뒤집어도 용용이니까 상관없고. 됐지? 뒤집으면 아니돼요. 그까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한 거냐면 이렇게 공부한 거야. 형태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를 보았고요. 종류를 보고 나니까 형태소 분석이 가능해진 거지. 오케이. 종류를 알게 됐고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게 됐고 형태소를 분석해놓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를 알 수 있게 된 거야. 형태소를 공부한 다음에 뭘 공부했냐면 단어, 품사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품사는 그 단어가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성질이다 그랬어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단어로서 퉁 출생하자마자 뭐가 되는 거다? 관형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명사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무엇으로 쓰일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데 요소로 쓰일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문장 성분이고 그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 띄어쓰기 단위의 기본 단위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여기까지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말했었던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된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의 산을 어렵게 넘은 거야. 그래 놓고 그 넘은 산, 형태소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품사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즉 어디까지 한 거냐? 형태소의 세부적인 얘기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단어를 어떻게 만들지까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단어 품사, 품사들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거예요. 즉 명사부터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별거 없어. 이거는 달달 지금까지 한 건 달달달달 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명사에는 무슨 명사가 있다. 고유명사가 있다. 이런 걸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뭐냐 그거죠. 뭔 펜이냐 그거 빤 색깔 있는 거. 형광펜. 내가 자꾸 야광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야광펜이라고 그러면 애들이 자꾸 비웃더라고. 근데 자꾸 난 야광같이 느껴지니까 야광펜이라고 그러고. 근데 형광펜 자꾸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형광펜. 마음에 드는 형광펜을 꺼내세요. 알겠어? 그리고 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그러면 체크해서 나중에 그거 학습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해됐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품사별 특성 거기 볼 거야. 16쪽. 자 뭐부터 본다고? 명사부터 하나씩 볼 거야. 명사부터. 그럼 내가 읊으면서 이제는 기본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라리요? 우는 거 아니야. 자 기본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VP 한번 그리고 들어가. 카메라에다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애가 왜 무섭게 지나가. 자, 명사부터 하나씩 체크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문법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야. 그러면 16쪽에 보면 16쪽 EBS 수능 특강 16쪽에 보면 자 16쪽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건 다 한 거지. 품사하고 그 다음에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 거 가변어, 불변어, 또또또또또또또 이거 다 한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자 16조 체언부터 들어갑니다. 체언 중에 첫 번째 체언은 주체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체언의 특징부터 정리해봅시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등으로 쓰일 수 있으며 당연한 얘기지. 우리 했었던 거지. 주체가 된다. 주어, 목적어, 보호. 그러나 주어, 목적어, 보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다른 모든 문장 성분,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사어, 관용어, 독립어로 다 쓸 수 있다 그랬죠. 대신 쓰일 때마다 혼자 가서 쓰일 수도 있지만 조사를 데리고 다니게 되고 그 조사들의 이름들은 무슨 문장 성분인에 따라서 다 결정된다 그랬지?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뭐야? 관용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다. 자, 체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야? 앞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바로 뭐?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뒤에는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근데 그 조사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생략할 수가 있죠. 됐지? 이게 됐지? 요거 특징, 요거 특징. 자, 그 다음. 그것만 아시면 끝났어요. 체언은. 그 다음에 명사로 들어갑니다. 자,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등 행위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명사는 무엇이든 간에 이름을 나타냅니다. 끝. 됐지?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을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 특정한 대상을 쓰이는 고유명사로 나뉩니다. 나눈다면 고유명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 그냥 두루두루 쓰이는 걸 보통 명사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나오면 뭔지 아니까 우리는. 그렇지? 고유명사 그냥 쭉쭉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평화 같은 것들은 보통 명사고 신라, 이황 같은 것들은 고유한 대상, 대상은 하나뿐이니까 고유명사다. 뭐 이걸 뭘 공부해 이걸 그냥 지나가는 거지. 대사,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리 명사 반드시 관용어의 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리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눈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 의존 명사라는 녀석은 반드시 누굴 데리고 다닌다? 관용어를 데리고 다닌다. 됐습니까? 즉,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관용어도 필요할 때만 쓰는 건데 관용어를 반드시 써야 하는 녀석이 바로 누구다? 의존 명사다. 그래서 요 의존이라는 말은 의존 형태소라고 했을 때 의존하고 다르다 라고 얘기했었지. 내가 뭐라 그랬어? 의존 형태소라고 했을 때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했을 때 요 의존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또 새로운 아이들이 왔구나. 매주 애들이 바뀌어. 자, 의존은 뭐라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 쓸 때, 문장 성분으로 쓸 때 독립적으로 지 역할을 하는 것. 그렇지? 혼자 가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오케이, 이해됐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쓰지 못하는 거. 됐지? 이렇게 쓰지 못하는 거. 이거를 의존 형태소라고 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걸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따지, 요 의존은 뭐라고? 바로 문장 성분으로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관용어를 필요로 한. 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의존 명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아씨, 위치를 여기다 썼어. 여기. 됐지? 그 의존 명사에 뭐가 있냐? 것 때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때문이다 이렇게 썼으면 얘는 뭐야? 의존 명사지. 뒤에 붙었으니까 얘는 뭐야? 조사지. 그래서 얘는 뭐야?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 거지. 돼버렸어?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사? 이다는. 얘는 무슨 조사였어? 이름이 서술격 조사.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렇게 혼자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뭐가 쓰여야 돼? 때문을 수식하는 녀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너 때문이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소? 그럼 너는 대명사이면서 품사는 대명사이면서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뭐가 된다? 관용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의존명사야 아니에요? 라고 물을 때는 의존명사인가 판단할 때는 항상 뭐만 생각하면 돼? 앞에 관용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관용어를 항상 데리고 나오는 녀석이 의존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알겠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명사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의존 명사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밖에 하나. 그 의존 명사는 띄어쓰기에서 또한 중요하죠. 띄어쓰기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지?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어? 할 것이 없다 이런 거.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치? 이렇게 띄어쓰게 되면서 얘는 의존 명사다. 됐지? 그러면서 얘는 하다잖아. 하다. 하다. 동사지. 그럼 뒤에 뭐야? 여기 붙어 있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지. 돼버렸죠? 자, 이런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의존 명사를 신경 쓰자. 의존 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용어를 데리고 나오는 명사다. 그리고 이름이 의존 명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녀석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의존 형태소가 아닙니다. 그럼 뭐다? 자립형태소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문장 성분으로 쓸 수는 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자, 무슨 얘기야? 할 수가 있다. 이거 없애도 돼. 됐지? 것이 없다. 없애도 돼. 혼자서 요 자리에 쓸 수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얘는 뭐다? 자립 형태소이다. 대신 의존 명사다. 왜? 앞에 관용을 데려야 되니까. 오케이, 끝. 됐지? 명사를 뭐만 알면 된다? 뭐만 알면 된다? 의존 명사만 알면 돼.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체어는 앞에 관형어가 붙고 뒤에는 조사가 붙는다라는 건 이건 뭐 그냥 이건 얘기 안 해도 돼.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머릿속에 이미 많이 했으니까 정리가 됐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끔씩 야 얘가 체언이 아니야를 판단하거나 얘가 조사야 뭐야 판단하거나 얘가 문장 성분이 뭐야 판단할 때가 있거든.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지? 라고 판단할 땐 뒤에 앞에 뭐가 있는지 서로 비교해보는 거거든. 무슨 말이겠어? 응?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란히 쓰이고 있는데 하나만 알면 얘가 체언이구나 그러면 얘는 조사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얘가 체언이구나 그럼 얘 앞에 있는 건 관형어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에 대해서 꾸미고 있다면 관형어, 뒤에 떨거지처럼 붙어있다면 조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자, 그럼 명사 끝났어. 자, 체언이 아직 안 끝났고요. 체언 중에 다음 급.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대명사가 나온대요. 대명사. 대명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대신하는 명사다라는 거죠. 그렇죠? 명사를 대신해준다. 사람이나 사물, 장소, 시간, 행위 등의 여러 가지 이름을 나타내는 게 명사인데 그걸 대신하는 것. 사람을 표시하는 걸 인칭대명사, 사물이나 장소 표시를 지시대명사라고 한다. 아하, 이름 몰라 상관없어. 그치? 대명사에 뭐가 있다? 사람을 칭하는 거, 인칭대명사와 사람이 아닌 건 싸그리 집어넣어도 우리는 지시대명사라고 한다. 끝. 그래서 나노, 그 우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니까 인칭대명사. 여기 그곳 저곳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사물이 아니라 장소나 뭐 이런 거 하니까 지시대명사. 모르는 사람은 장소. 여기가 포인트다.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가야 돼. 여기다 이제 형광펜 빡칠해줘야 돼. 모르는 사람, 사물,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미지칭.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칭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여기 중요한 거 이제. 자, 중요한 거.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가 있다. 요거 구분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 근데 간단해, 간단해. 미지칭에다가는 무슨 말을 넣어주면 되냐면 미지가 뭐야? 미지가. 지가 뭐야? 지. 알다. 미가 뭐야? 아직 모르는 거. 무슨 말 알겠어? 아직 모르는 걸 미지의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잖아. 무슨 말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미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부르는 거야? 모르겠다가 들어가면 돼. 모르겠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그건 미지칭. 모르겠다가 어색하면 그건 부정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모르겠다가 들어가면 미지칭. 그게 안 들어가면 부정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문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감에 따라서 다르고요. 밖에서 퉁 소리가 나. 누구야? 누구야? 비지칭, 부정칭. 누구야? 모르겠어. 대답해봐.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미지칭.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야,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거든. 무슨 말 알겠어? 모른다가 아닌 경우에는 부정칭.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그때는 이제 부정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었는데, 무엇, 언제, 언제 만나 우리? 모르겠어. 미지칭인 거지. 그치? 무엇을 내가 사줄까? 모르겠는데 말해줘. 이거 당연히 예, 미지칭이지. 넌 왜 머리가 날리고 있어? 아, 너를 청정하고 있구나, 제가. 자, 그 다음에. 무슨 저 외국 가수들 그저 라이브 공연할 때 앞에다 이거 놓고서 바람 그냥 어! 하는 거. 순간 객석에 앉은 분이 머리를 날리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칭. 이 뭐야? 아무지? 이 뭐? 맞지? 아무지? 밑에가 지워졌네, 핵이. 자, 아무야. 그치? 아무나 와라. 아무거나 먹자. 이런 게 뭐야? 모르겠다가 아닌 거지. 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하지 않음 끝. 자, 아무거나. 누구 좀 도와줘. 힘들어. 누구 좀 도와줘. 이거 뭐야? 누군지 모르겠어가 아니지, 이건. 아무나 좀 와봐, 이것들아. 이런 얘기지. 됐죠? 자, 오른쪽에 예문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같은 대명사가 미지칭 대명사로 쓰일 수 있고 부정칭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 분명 여기에 무엇, 언제, 아무, 누구라고 미지칭과 부정칭을 나누어 놓았지만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다르게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장과 문맥을 파악하는 거야. 지금 어디에 있니? 모르겠어 말해줘. 그러니까 뭐야? 미지칭. 됐지? 어디나 마찬가지야. 상관없이.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상관없음.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상관없음 집어넣으면 부정칭. 모르겠다 집어넣어서 말되면 미지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헷갈리면. 미지 모르겠다 부정 상관없다. 미지 모르겠다 부정 상관없다. 외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 팍팍 적용하시면 그냥 바로 해결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제기칭. 이게 우리 문법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짜증이 났었죠. 왜 그러냐면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제기칭이란 말이. 제기대명사 때문에 생긴 거지. 끼리치 제기대명사. 영어식의 표현을 이제 가져온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 여기서. 자, 주로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말. 자, 예. 중요한 포인트 뭐야? 첫 번째,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어디서? 한 문장 안에서. 이게 조건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게 EBS 수능, 내가 왜 굳이 선생님 책도 있는데 EBS 수능 특강 가지고 설명을 해주냐면, 응? 항상 기준이 되는 건 이거 연계교재라 이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이겠어? 여기 문법적으로 틀린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오케이. 얘는 연계교재니까 이거 들이대면 누구도 말 못한다는 거야. 뭐 말이겠어? 이해됐어? 이해됐지? 누가 낸 거하고 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애들이 막 전국의 애들이 다 틀렸어.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여기 있잖아 EBS에. 그러면 아이고 그러네. 틀린 거지만 어쩔 수 없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그치, 얘가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서. 근데 가끔 여기에 일반적인 고등학교 문법과 다른 내용들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혹시 위험하니까 내가 요거 가지고 하자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책은 좀 더 살이 붙어 있고 예문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화학습하는 데 써먹자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규칙이라는 건 뭐라고? 첫 번째, 한 문장 안에서, 주로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낼 때 대명사를 재규칙이라고 함. 국어의 재규칙은 3인칭에서 나타난, 두 번째 뭐야? 3인칭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얘를 찾아내는 방법은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하는 거하고 3인칭이구나 라는 거 하면 그냥 재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은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나섰다 했을 때 자기가 지시하는 바가 문장 앞에 바로 있지. 형을 가리키지.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자기, 형, 3인칭이지. 인칭은 구분하지. 1인칭은 나. 우리, 그치? 혹시 또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1인칭은 나, 우리. 2인칭은 뭐야? 너, 너희들. 3인칭은 뭐야? 그, 그녀, 그들, 이런 거지. 그들, 이런 게 3인칭이지. 그래서 1인칭은 나는 주로 말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듣는 쪽, 내 앞에 있는 녀석, 주체가 되고 대상이 되는데 얘네들 좀 멀리 있는 애들. 오케이. 혹은 저들, 뭐 이것도 마찬가지 3인칭이 되겠죠? 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요거 미지칭, 부정칭, 재규칭, 얘는 중요하다. 하이라이트 해놓고 반드시 여러 번 보고 확인한다. 끝났어, 그럼 되면서 끝났어. 요것만 잘하시면 돼. 그 다음에 체언,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체언 중에 마지막, 바로 수사입니다. 수사. 수사는 말 그대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수사는 말 그대로 숫자를 나타냅니다. 수량이나 순서. 오, 얘는 뭐다? 수량을 나타내거나 몇 개?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몇 번째 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사다. 수량을 나타낼 때 우린 뭐라 그런다? 수량이니까 양수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면 순서를 나타내니까 순서, 서, 수사 이렇게 하는 거지. 서수사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런 거 막 달달달 암기한 필요 없어. 보면 아는 말이니까. 양수사 하나, 둘, 셋. 하나만 먹을 거예요? 두 개 먹을 거예요? 셋, 세 개 먹을 거예요? 이러면 1, 2, 3. 이건 양을 나타낸 거. 서수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은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사에서 정확한 수와 대략의 수가 있음. 정확한 수는 하나, 둘, 한, 둘, 서너, 너덧, 한두. 뭐요? 헷갈린 거 되게 많지. 기리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우리는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 3천억에서 4천억 들죠. 그럼 화내잖아. 무슨 천억이 장난입니까? 무슨 천억 차이가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이겠어? 자, 그런 거. 고유어 수사와 한자 수사가 있음 그랬어요. 즉 얘는 수사는 별로 중요할 게 없고요. 양수사, 서수사 구분하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정확한 수나 대략적인 수가 있다라는 것도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데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수관형사와 구분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는 좀 있으면 하게 되를, 수관형사와는 분명 다르다. 그럼 수관형사하고 다른 건 여기가 포인트야. 수사하고 수관형사가 다른 건 수사는 당연히 체언이니까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서 다양한 문법,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녀석이야. 이해됐지? 수관형사는 뭐냐? 간단해. 우리는 이 품사에 대해서, 품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간단해.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녀석이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면 걔는 수관형사죠. 이해돼서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의. 요거 정도만 주의하면 끝. 됐지? 이 수사 자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게 없고 수관형사에서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됩니다. 끝나버렸시오. 됐나?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했냐면 체언 끝났어. 이제 용언. 용언이란 무엇인가로 들어갑니다. 자, 문장에서 주어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동사, 형용사가 있음. 주로 서술로 쓰이고 일반적으로 부사의 꿈을 받는다. 대체 용어는 플러스 어미하여 무엇으로 쓰인다? 결국 서술어로 쓰이게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무엇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게 됨. 이런 얘기지. 됐어. 이게 용어의 기본 특징.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것. 됐지? 됐지? 근데 이것도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자, 먼저 동사. 동사 가겠습니다. 동사. 뭐의 시와 동사. 동사는 뭐가 있느냐?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목적어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 필요하지 않은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떠던. 자, 동사에는 뭐가 있다? 일단 동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형을 만들어 보면 돼요. 현재형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현재형이 가능하다. 요거 가지고 동사나 형용사 그냥 딱 보면 동사 형용사가 구분이 되는 녀석도 있고 딱 보면 야 이거 동사지 동사야 형용사야 헷갈리는 녀석이 있어. 그때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현재형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요거 보면 돼. 알겠지? 는다를 붙여보면 되는 거지. 는다 니은다를 붙여보면 되는 거야. 요거 기본 요거만 그냥 쓰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타동사 자동사라 그랬는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 근데 한번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자동사 타동사 말고 무슨 구분을 해버렸냐면 동사에는 여기 자동사 타동사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를 자동사로 나눈 이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 동사가 만 개가 있으면 만 개 중에 몇천 개는 타동사고 몇천 개는 자동사고 나머지는요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무슨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 피동사와 가만 있어봐 피동사 그렇지 자동사 할 뻔했어. 이 영어에 지배받는 이 의식세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피동사 사동사. 피동사 사동사. 자, 피동사 사동사. 아, 능동사 할 뻔했군. 뭐지? 영어에서는 능동수동이구나. 자, 피동사 사동사. 능동수동. 자, 여기서 피동사와 사동사가 나와요. 피동접사, 사동접사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무슨 말이겠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먹이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나는 아기에게 우리 집 고양이 젤리 우리 젤리에게 이름이 귀엽죠. 우리 집 고양이들은 포도 자몽이 젤리 다 먹을 것들입니다. 근데 젤리 제일 늦게 온 아이 비 오는 날 털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애 주워오네. 근데 와가 집에 와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또 털이 빠지는 거야 얘가. 자기 털을 막 이렇게 이렇게 아 그루밍이라고 그러잖아 막 핥다가 자꾸 그 털을 뽑아 이놈이. 그 등딱지 막 자꾸 상처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약을 그게 심리적인 뭔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이약 저약 먹이고 있는 중인데 좀 많이 나아졌는데 하여간 젤리에게 밥을 먹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젤리에게는 당연히 부사어고 나는이 주어고 얘는 뭐야 목적어다. 아 목적어 있잖아. 그럼 목적어가 있는 동사니까 얘는 타동사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해됐지? 근데 얘는 먹이다니까 뭐라는 거야 사동사라는 거지. 내 말 이해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쥐새끼가 우리 젤리한테 먹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야? 피동사야. 자동사가 아니라 피동사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지. 뭐 희한한 짓거리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사동과 피동일 경우에는 얘가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타동사 아니에요 이렇게 우린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시험 문제에 출제자가 어떻게 해버린 거야? 얘는 타동사가 아니라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동사예요 라고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내 생각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말의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와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그리고 어떤 행위를 당하는 피동사와 어떤 행위를 시키는 사동사로 나뉜다라고 네 개로 나눠버려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지? 이해됐지? 이렇게 둘로 나뉜다 그러면 얘네들도 어딘가 껴줘야 돼. 동사니까. 내면 얘대소. 근데 이게 마치 이 녀석들은 따로 이름을 붙여서 얘를 타동사나 자동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문제가 출제된 거야. 기출문제 중에.
오케이. 그래서 모두 멘붕에 빠진 거지. 국어 선생님들, 이게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 새끼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렇게 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런 게 있었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약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거 아니야. 기출문제를 풀다가 이걸 딱 만나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면 돼요. 오케이. 또 나오진 않겠지, 설마. 오케이. 응. 그래서 얘는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라고 하고 싶어도 얘는 뭐야? 사동사로 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사동사라고 이름 붙인다라고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사람이나 삼을 떠올리는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성질의 상태를 직접 나타내는 성상형용사. 성상형용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지시형사. 아하, 형용사는 뭐가 있다? 형용사는 무엇이 있더라? 바로 성상형용사 지시.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과 그 다음에 지시해주는 거. 말 그대로 지시예요. 그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직접적으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을 그냥 받아서 쓰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 아이 정말 예쁘지 않니? 그렇다, 그러하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 그거 받아 쓰는 거. 그걸 지시형용사라고 한대요. 자, 됐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형용사 활용의 양상이 다름. 자, 활용이란 말은 뭐라고 했어? 동사 형용사의 용언의 어간에다가 다양하게 어미가 다르게 붙는 것. 먹다, 평소형 어미, 먹고 연결, 먹으니 먹어서 먹어라. 이렇게 붙는 것.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어라. 이거는 나중에 계속 하게 될 거야.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어라. 이거 왜 하게 되냐면, 활용할 때 불규칙활용, 규칙활용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요번엔 나왔나 모르겠다. 하여간 여긴 잘 안 나오던데 어쨌거나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규칙활용, 불규칙활용은 지금 당장 시험에 나오면 그냥 틀려. 그냥 시험에 나오면 그냥 틀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해가지고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배운 거 외우는 게 중요해.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 중에 오늘 하는 것 중에 이제 외울 것들이 조금씩 나오잖아. 그때는 내가 맹목적으로 다 외우려고 한 거고 오늘은 외울 만한 것이 뭐가 나왔어? 미지칭은 모르겠다. 부정칭은 상관없다. 이거 딱 띵 이렇게 외우는 거. 무슨 말이겠어? 내가 여기다 그 색깔른 거. 요 정도만 외우는 거고 다 외우는 거 아니야. 그치? 성상형사, 지시형사 몰라도 인생 아무 문제 없어. 무슨 말이겠어? 문제 풀이해도 아무 문제 없어. 자동사, 타동사 그걸 왜 외워? 이미 영어 시간에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건데. 뭔 말이겠어? 이해돼서?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 이해돼서?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동사형사 양상이 다르다 그랬어요. 어미 활용이. 동사 어간에는 현재 선어말 어미 니은, 는을 붙일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는다. 그래서 잔다, 먹는다 이런 건 되지만 예쁜다, 좁는다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예,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 현재 시제 관형사 어미 어미로는 는이 붙지만 형사 어간에는 니은이 붙는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관형사형 어미는 뭔지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뭔 말인가 알겠어 그냥 예문만 만들어 볼게요. 자, 현재 관형사 어미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은 무엇일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지?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뭐야? 동사지. 뭐가 붙었어? 그러니까 뭐야? 어미겠지.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얘가 하는 건 뭐야? 뒤에 음식이 명사잖아. 체언이잖아. 얘를 수식하고 있네. 그렇다면 뭐야? 관형어군. 이렇게 되는 거지.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먹느니. 이해돼서? 이해됐지. 자, 먹느니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때 이 녀석의 이름 뭐야? 관형어 역할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것이지. 따서 관형어 역할을 하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된 것이지. 이해됐어? 후! 이게 바로 뭐야? 아까 했어. 용용이 용체, 부채, 용체. 이 녀석에. 떼서 사이에 관형사형 어미가 있네. 되버렸지? 이해됐지? 오. 그러면 어쨌거나 이 관형사형 어미는 뭐라는 거야?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지.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형이다. 이런 얘기야. 현재형. 그럼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먹은 음식은 뭘세? 이렇게 되는 거지. 미래형으로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먹을 음식은 이런 걸 뭐 하려고요? 한국이라면 다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에서 아 그거구나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건 다 아 그거구나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용사에는 현재형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쁜 그녀 이렇게 하면 현재지. 그치? 과거형을 하면 어떻게 돼?
예뻤던 그녀. 미래형은 뭐야? 불가하오. 예뻐지지 않을 것이오. 그래서 미래형은 어색한 말이긴 하지만 뭐 할 수 있죠. 예쁠 그녀. 무슨 말이겠어? 어. 내가 사준 화장품을 쓰면 예쁠 그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 관형사용이 그래서 자는 먹는 예쁜 좁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붙여보면 되는데 아유 그냥 앞에 거 하나만 해보면 돼. 원칙적으로 명령이나 청유형으로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명령형이나 청유형 예를 들어 자라 자자 먹어라 먹자 되는데 야 웬만하면 좀 예뻐라 내 맘대로 되니 이 새끼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안 되는 말이야. 그건 예뻐라 안 돼. 좁자 안 되지. 자 이것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이걸 뭐 다 해보고 있어. 그냥 현재형만 해보면 돼. 그럼 웬만큼 다 돼. 일반적으로 동사간의 목적어 의도를 나타내는 으려고 고자가 쓰인다. 뭐뭐 하려고 뭐뭐 하고자 먹으려고 먹고자 그치? 좁으려고 좁고자 안 된다는 얘기지. 얘네서 이걸 왜 외워? 뭐 하려고 외워? 딱 보니까 안 되는 거 다 느껴지잖아.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요것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어떤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현재형을 써보고 안 써보고만 그냥 해보시면 돼요. 내 말 알았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용언. 자 여기 관계형까지 그냥 수록 끝내버립시다. 자 수식어는 뭐가 있느냐? 수식어는 뭐가 있느냐? 수식어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자 다음은 수식어. 자 수식어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로 관형사 부사가 있음 그랬어요. 관형사 부사. 자 예를 들어서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준다. 됐지? 끝났지? 조사 결합할 수 없다. 자 관형사 뭘 꾸민다? 체언을 꾸민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조사가 들어갈 수 없다. 끝. 외울 필요 없어. 당연한 얘기야. 체언의 성질이나 성태를 제한하는 성상, 아, 당연히 관형사가 체언을 꾸민다는 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외워진 거고. 그치?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상관형사,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 성상형용사, 뭐 이거 했던 것처럼 상태 나타내주는 게 성상관형사,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했었던 것처럼 지시하는 거 단순히,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 오, 수관형사, 이것만 주의하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 성상관형사, 새, 헌, 옛, 맨. 오케이, 맨. 맨? 맨? 이거 뭐야? 맨 이거 뭐야? 맨? 오 이상하다! 선생님! 맨몸으로 맨얼굴 맨땅 이거 붙여 쓰는 거 아니에요? 붙여 쓰지. 붙여 쓰고 얘가 뭐야? 접조사잖아. 그럼 여기 맨 이건 뭐야? 띄어 쓰고 맨 앞에 이거야. 무슨 말이겠지? 예, 구분하셔야 돼요. 얘하고 맨 앞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헷갈려. 이거는 접두사야 관형사야 했을 때 관형사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새 엄마, 새 아빠, 새 아내, 새 책상, 새 카메라, 새 분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오호 이 녀석은 관형사로구만 이게 된다고. 무슨 말이겠어? 근데 맨몸, 맨발, 맨손, 맨연필, 맨카메라, 맨엄마. 어, 점점 이상해지지? 이해됐어? 이상해지잖아 점점. 그래서 아이씨 이거 아닌데? 그러면 접두사인 거야. 그럼 얘는 뭐냐는 거야? 맨 앞, 맨 뒤, 맨카메라. 이거 뭐야? 이상하잖아 이거. 쓰임이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예요? 얘는 띄어쓰면서 관형사인 거예요. 주의해야 될 녀석이야. 헷갈린 거 많아 진짜. 그러니까 누구들이 선생님 이거 관형사요 접두사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헷갈리는 거 투성이야. 무슨 말이겠어? 내가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무슨 말이겠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본다. 근데 얘 기본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려운 녀석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건 나올 때마다 어? 이게 이거랑 이런 게 다르네. 아 외워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시관의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뭐 그것 아, 그, 아 이거는 한 단어 됐겠구나. 그 컴퓨터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이것이 체언이고 얘를 딱 지시해서 관형사로 쓰이고 있으니까 지시관형사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 컴퓨터 비싼 마 건들지 마. 집에 있는 거 써. 이런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 게임에 안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 게임 하지 마. 그래. 됐어? 자 됐죠. 수관형사는 뭐야? 한 사람이 이렇게. 그치? 이렇게 썼을 때 띄었었어. 얘 수식해. 그러니까 뭐야? 숫자와 관련되어 있어. 근데 얘 수식하니까 아하 관형사구나 수관형사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요새 갑자기 담배 냄새가 나서. 자 그 다음에 자 됐어? 그래서 요거만 딱 주의하면 돼. 뭐만 주의한다고 여기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그건 됐고 뻔하고 수관형사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관형사하고 수사하고 헷갈리지 말자 정도 됐지? 이게 됐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 들어갑니다. 부사. 부사는 뭐다?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구실한다. 오호, 얘 뭐라고? 용언을 꾸미거나, 그 다음에 문장 자체를 꾸며. 그 문장부사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사는 이 새끼 이상한 새끼야. 나쁜 새끼야.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얘 품사가 뭐예요? 얘는 뭐고 하다가 얘 품사가 뭐죠? 라고 누가 물으면 난 보지 않고 이렇게 말해. 부사일 거야. 얘 문장 성분이 뭐예요? 난 보지 않고 말해. 뭐라고? 부사어일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뭐라고 지칭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부사 혹은 부사어로 때려넣으면 맞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문장 이렇게 분석하면서 얘는 뭐야? 그러면 애들이 막 대답하다가 쑥 멈춰 애들이. 그럼 자신 있게 부사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자 그런 거야. 부사는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문장을 꾸며주거나 뭐 한대요. 활짝 아주 실록 비록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한다. 어후 관형사도 꾸민다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는 녀석이야. 관형사도 꾸민다. 또 뭐야? 체언을 드물지만 체언을 꾸미는 녀석도 있다. 아 미친놈이다. 알겠어? 아주 새책하면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새를 꾸미고 있죠. 오 진짜네. 그치? 아주 새책하면 새를 꾸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얘가 아주 새책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아명사 관형사. 이 새끼 뭐야? 부사? 그럼 끝난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뭘 꾸미긴 꾸밀 거야. 아무거나 다 꾸며. 새를, 관형사 꾸미고 앉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별의별 거 다 안다. 그는 노래를 매우 잘 부른다. 매우가 뭘 수식하고 있는 거야, 여기선? 잘. 그치? 부사를 꾸미고 있는 거지. 매우 잘. 그럼 뭐야? 얘가 얘를 꾸미고 있으니까, 잘은 또 뭘 꾸미고 있는 거야? 부르다를 꾸미고 있잖아. 됐지? 얘는 얘를 꾸미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얘대소, 얘대지. 자, 그 다음에 바로 너잖아. 됐지? 그럼 얘는 얘 꾸미고 있는 거지. 얘대서 특이한 녀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문장 내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움. 그렇지. 빨리 밥을 먹어라 빨리 다 된다는 거지. 됐어. 됐지?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가 있음. 문장 부사에는 그리고 그런데와 같은 접속 부사도 포함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는 뭐를 배워요? 접속사 배우잖아. 그렇지. 접속사가 우리말로 뭐예요? 다 부사로 들어가. 그냥 부사는 그냥 떨거지 다 갖다 넣는 거야. 접속 부사 이렇게 되는 거야. 접속 부사.
선생님, 의문사가 우리말로 뭐예요? 뭘까요? What? Why? 거의 뭐 네이티브 수준이죠. 뭐야? 의문부사라고 해요. 알겠어요? 의문부사. 알겠어? 이해됐지? 의문부사라고 얘기해요. 자, 굳이 이름을 붙이면 의문부사라든가 혹은 여기 뭐 접속부사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문사 그럼 좀 어색한 말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우리 문법을 설명할 때는. 자, 그리고 그런 데 같은 접속부사. 그래서 얘네들을 접속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접속부사는 뭐라고? 문장부사에는 문장부사, 문장 전체를. 이렇게 어느 문장 성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문장부사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접속부사. And, or 이런 거. 접속사. 영어에서 접속사라고 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이 더워서 땅을 뻘뻘 흘렸다. 뻘뻘이 흘린다라는 수식하고 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가 설마 전체를 다 수식하고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설마 가능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관형사 부사의 조사와 결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사는 내가 원칙적으로 무엇과 결합한다 그랬어요? 체험과 결합한다 그랬잖아. 무슨 말이겠어? 이해되소?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내가 말하는 문법은 무조건 거의 대부분 예외가 있다 그랬잖아. 그리하여 조사도 관형사와 부사와 조사의 결합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예외가 있는지. 관형사는 격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사도 결합하지 않는다. 관형사는 조사를 결합할 수 없어. 무슨 말이겠어? 새 친구 할 때 새의 친구, 새가 친구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새는 친구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랬을 땐 그건 관형사가 다른 단어인 거야. 그런데 결합하지 않는다. 근데 부사도 관형사와 같이 격조사를 취할 수는 없지만 보조사는 취할 수 있다. 아하, 주의사항이 뭐야? 이 부사에는 조사가 결합될 수 없는데 보조사가 경우에 따라 결합된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 빨리도 참 그 자식 빨리도 붙이는 거지. 간다 자식. 그럼 요거는 분명히 보조사인데, 보조사는 나중에 공부하겠죠? 보조사인데 부사에 붙어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죠?